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레벨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왜냐면 레벨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 있죠. 그리고 요즘, 아니면 어제부터 레딧에서 딱 그거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. 그냥 무슨 주제인가요? 뭐 문제는 딱이 유물 레벨링 시스템이에요.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숫자는 한계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레벨마다 그거 올리려고 필요하는 경험치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. 그거는 문제예요. 왜냐면 이거 레벨링 이거는 그냥 빨리 레벨링 하려고 뭐 현상금밖에 없죠. 현상금은 레벨링 위에서 제일 유용한 옵션이에요. 그럼 이 유물 레벨링 시스템 왜 갑자기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?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유리금 고 난이도 높은 레벨이 나왔어요.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적의 레벨은 1350이에요. 그거는 문제입니다. 왜냐면 그 레이드를 어느 정도 편하게 끝내려고 수자들이 적어도 1340 레벨이면 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많은 수자들이 그런 레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. 우리 한번 레드 주제로 돌아갑시다. 이 수자도 똑같은 주장하고 있어요. 뭐 여러분 아마 아는 미국 컨텐트 크리에이터들이 다토, 에스, 크로스, 폴롯 모두 1347이에요. 그리고 에러도 1344일 뿐입니다. 이런 컨텐트 크리에이터들이 이 친구들이 데스티니를 뭐 일자리로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게임 하면서 돈을 벌어요. 근데 이 친구조차 1340이 아니에요. 이런 친구들이 그냥 매일 이 게임 끝없이 하는 친구들이 그런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수호자 어떻게 그런 레벨에 도달할 수 있어요? 이 레벨링 시스템 바꾸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친구 말한 것처럼 번지는 원래 이 유물 레벨링 시스템 실험으로 설치했었어요. 그리고 이 친구의 주장은 그 실험은 실망했어요. 바꾸어달라고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. 그 유물 시스템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레벨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. 제 입장으로는 그 뭐 유물 시스템 한 개 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는 그냥 현상금 하고 싶지 않아요. 계속 현상금 하는 것이 저한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. 그거 그냥 안 해요.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거 안 해요. 저는 그냥 레이드 하면서 경험치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. 그쵸? 레이드는 아니면 황혼전 그런 거 엔드게임 활동이죠? 거기는 그냥 경험치 제일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그리고 만약에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.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 여러분.